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제가 14장이라고 했나요? 14장이 아니라 18장 말이 18장 9절에서 14절 죄송합니다.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구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주에 십일조를 드리리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들로 말미암아 근시안적인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착실히 준비하는 우리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예나 지금이나 이 한반도를 노리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도 감당치 못했고 미국인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일이지만 이 민족이 그 일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민족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거냐, 그 기도의 내용이죠. 무엇을 기도할 거냐, 이것이 주기도문이고요. 어떻게 기도할 거냐, 이것이 강청하는 벗의 비유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기도할 거냐, 이것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 이것도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줄 때에 물론 여기에 보태어져서 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핵심을 그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 거냐, 어떻게 기도할 거냐, 어떤 자세로 기도할 거냐, 이것을 주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기도할 거냐, 기도의 방법의 문제에 주님은 두 번이나 비유를 들어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강청하여 끈질기게 악착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몇 번 하다가 포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 얻기를 사모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 없음을 주님 잘 아셨어요. 기도응답이 늦어진 이유는요, 회개 안 해서 그래요. 잘못 구하거나 범죄하고 기도해서 그래요. 요 문제에 대해서도 차후에 또 한 번 더 집중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도의 방법을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얘기하셨다. 그것도 엄청 강청하는 그 비유, 불의한 재판관을 향하여 과부가 그렇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집요함, 주님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요,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끈덕지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의 자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건 기도의 방법에 관한 문제였고요. 방금까지는 기도의 자세에 관한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의 자세는 이제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기도의 내용을 주기도문 나오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주기도문 나오지만, 그 주기도문 가운데 두 개 부분이 기도의 방법이나 그 다음에 기도의 자세에 같이 겹쳐서 나옵니다. 기도의 방법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면은 그의 피로를 간구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뭐 욕심, 그 뭐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필요. 내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 필요한 것인데 그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그 필요한 것도요, 그 뭡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무의미한 거 또는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걸 얻으면 나를 해롭게 하거나 있으나 뭐 안 받으나 상관없는 이런 거 아닌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하는 것 간구하되 끝까지 간구하라. 그래서요, 주님의 주기도문에, 나중에 제가 주기도문도 다루겠습니다만은, 주기도문에 하신 말씀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우리의 필요한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한 것 이상을 간구함으로 욕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물질욕, 명예욕, 권세욕, 음욕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에게 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폭력이나 폭압이나 착취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죠. 기도의 내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들은 세 가지 비유를 보면 한 가지, 두 가지가 기도의 방법에 관한 얘기고 하나는 기도의 자세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가장 필요로, 아니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 있으면서 구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이고, 하나는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 용서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아니요, 죄 용서를 기도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거, 이거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에 하신 말씀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억울한 사연과 누구를 돕고 싶은데 내게 그 능력이 없어서 당장,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간구와 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늘 기도하라.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느냐, 이것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누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주여 용서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하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 그래서 이 죄 용서 우리가 용서치 못하면 용서 받을 수도 없어요. 결국에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요, 용서치 못하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천국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그 회개를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그 회개가 뭐냐,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워함이 내가 괜히 미워하겠습니까?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것을 용서를 못하는 거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큼은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죄 용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죄 용서를 구하는 그 자세가 어떤 자세야 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평소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를 바라는데요. 겸손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기도의 자세는 겸손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은 끈질기게 하라. 강청하라. 이랬다 한다면 기도의 자세는 겸손히 하라. 기도의 자세는 죄 용서를 바라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뭘 내가 필요한 걸 요청하는데 겸손히 하면 안 돼요. 응? 뭘 달라고 하는데 겸손에다가 아이고 주님이 그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그리고 중간에 끊치면 안 돼요. 필요한 것은 끈질기게 할렐루야. 이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시켰다 이 말이에요. 끈질기게 하라. 그러나 죄 용서를 받을 때의 그 모습은 얼마나 겸손한지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자세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은 얼마나 거만한지 기도하러 나온 건지 지 자랑하러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우리는 자랑하려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자랑을 해요. 시장 의기에서 막 기도하고요. 사람이 많은 보는 데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죠. 차라리 그러려면 은밀하게 기도하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겸손히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 좀 더 나가보도록 하죠. 처음부터 구절 딱 보면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끝절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인가, 처음과 끝을 보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됩니다. 꼭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처음과 끝을 보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1절 봅니다.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럼 거꾸로 해보세요.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지 않을 거고요. 낙심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8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만 의지할 거냐? 중간에 안 된다고 포기할 거냐? 믿음 없을 거라는 거죠.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세로 기도할 거냐? 9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아하,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전부 다 분사 뭡니까? 앞에는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라는 단어는 분사 완료입니다. 이미 자기는 그런 사람이네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자기는 나는 아주 그런 사람. 아주 딱 그걸 이미 과거부터 그렇게 했고, 그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멸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죠. 요렇게 기도해서는 응답 없을 거라는 거죠.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믿는다고 의롭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의롭다함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만 믿고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을 뭘로만 믿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믿음으로만 이렇게 얘기한다. 믿음으로만.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한 번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바울이 피조물이 전능자가 창조주가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하기로 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보조적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제쳐놓고 바울의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14권의 성경책이라고 넣어줬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람이 예를 들어 어거스틴의 말을 믿는다든지 칼빈의 말을 믿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을 제쳐놓고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온전하지 않아요. 저도 온전하지 않아요. 저도 지난주에 했던 게 이번 주에 아 이거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온전하지 않거든요. 오늘 찾아야 돼요. 오늘도 두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 의롭다 하시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가 진실로 겸손히 고백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뭘 간구하냐면은 이 이신칭의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 뭘 간구하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은 맞는 건 맞는 거예요. 맞는데 뭘 간구할?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범했다,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다고 한다면 뭐요? 내가 더럽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자에게 칭의를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라니까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자기 자신이 철저히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잘 몰라요. 자기는 의롭다심을 믿고 있어.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깨끗한 자야. 나는 더럽다고 달러. 하면서 자기를 괜찮다 하는 사람의 믿음 가지고 있어봤자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다면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너 의를 추구하려고 너 다른 사람보다 경건한 자 모습을 취하려고 그렇게 나왔어? 주님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신 걸 난 너무 감사합니다.
나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게 아니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기도의 중보자로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나는 옛날에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새벽 기도에 나간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생색내는 것 좀 못하게 하는 편입니다. 물론 내가 칭찬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할 때도 있지만 격려하기 위해서 초신자는 격려하기 위해서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20년, 30년 믿어도요. 자기 뭐 한 거 얘기 안 했다고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섭섭해하고 이 사람 천국 가기 어려워요. 지금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는 모르겠어요.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을 넣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예수 믿을 때 빨간 날만 되면은요 평소 때는 못 갔어요. 졸려서 학교 가면은 공부를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날 쉬는 날 있거든요. 그날에는 항상 교회를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드리러 기도해 보려고. 지금 그 교회를 저는 기억해요. 큰 교회였어요. 8층짜리인가 뭐 큰 교회였어요. 우리 통합측 교회 집 앞이었어. 우리 통합. 저는 그때 하통특탄에 통합측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본당에서 새벽 기도는 안 하더라고요. 지하에서 하더라고요. 지하에 기도실인가 봐요. 새벽 기도를 많이 모이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한 30명. 근데 그날 목사님이 안 나와버렸어요. 못 나와버렸어요. 그날 목사님 못 나왔는데 어떤 권사님인가 봐요. 매장 부르시라. 말투가 아이 기분 나빠 죽겠네. 나는 이렇게 나왔는데 너는 목사가 되었고 안 나왔어. 그럴 수가 있어. 뭐 그런 마음 그런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혼났어요. 맵장 찬송합시다. 아마 그 권사님 중에 대장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봤을 때 아마 먼저 임직을 받은 그런 아마 느낌은 그런 거예요. 이것은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느낌은 그랬어요. 그때 갔을 때.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야, 뭐 기도에 나오는 것이 저렇게 의로운 것인가? 목사님은 의무가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항전직이 되는 것은 준 의무가 되는 거예요. 준 의무가. 항전직이 안 되는 것은 그냥 옵션이에요. 보통 교회가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무될 자가 못 나면 잘못됐죠. 목사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늦을 때가 있어요. 너무 어떻게 잠을 설쳐버리면요. 새벽 시간에 깜빡 졸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 종소리가 울리는데도요. 잠들 때가 있다니까요. 제 번호 꼭 기억해놨다가 핸드폰 갖고 와서 안 오시면은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399장 부릅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건 완전히 자기를 의롭다고 뭐 새벽 기도회를 자기가 나와서 의롭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래 되는 그거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그럼 자기를 높이려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는 자 이 세리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그 자리에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자리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의롭담을 자랑하고 있냐면 이런 거만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 아무리 잘해도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주님 앞에 미안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 앞에 부족한 것 같아 날마다
참 그래. 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참. 그래도 부정하고 더 주님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하지만 특별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이게 뭐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경멸하려고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저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죄 용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내용이 그래요. 내가 지금 뭘 필요로 하니까 지금 온 거고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냐고 저놈들과 같지 않냐고 나는 기도 안 하는 저놈과 같아 틀리다. 계속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그 다음에 그 남을 경멸하는 거요. 남을 경멸하는 거. 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그러고 충성해도 항상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자세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일일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는데 남 저런 거 뭐 저런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이 사람 뭔 필요가 있나요? 무슨 필요를 가지고 나왔나요 지금? 자기 자랑의 필요를 가지고 나왔나요?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나왔나요? 이 사람은 예수님 보시기에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오긴 나오는데 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이 사람은 맨날 이래 두 번째 금식 기도했으니 얼마나 기도 생활 열심히 했겠어요. 모세의 율법 미시나나 이런 데를 보면은 구전 율법 보면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에 세 차례 맨날 기도했어요. 시장 후기에 가가지고 손 들고 이들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자기 의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여 예수님만이 나의 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요것까지 감당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태도를 지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알고 싶어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이 지하 기도실에 벽장을 나한테 벽장을 준 건 아니에요.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집에를 못 들어가요. 너무 시골이라 차가 떨어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잠잘 데가 없으니까 벽장에 들어가서 내가 잠을 잤어요. 목사님이 밥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니 뭐 대강 때웁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너 앞에 식당 있잖아. 내일은 되고 네 밥을 먹어라. 집에는 못 들어갈 때는 특히 토요일 날은 못 들어가요. 청년부 다 기도하고 다 이렇게 마치고 제가 청년부 총무였거든. 다 하면은 12시 1시가 돼요. 바래다 주고 오거든요 또. 그런 것들 아침에요. 그래서 1시나 들어와가지고요 한 2시나 잠이 들면은 6시에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들 실로 또 차량 운행을 가요. 그러면은요 눈에서요 모래 씹는 듯 합니다. 눈이 그래서 뻑뻑해요. 눈이 잘 안 떠져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제가 오기가 좀 있잖아요. 어떤 자매가 하나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나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나는 기도 다 끝나도 그 자매가 끝날 때까지 난 기도를 안 끝내는 거예요. 둘이. 응? 그러니 항상 늦죠. 그런데 이 아침에 나갈 때 모래를 씻는 듯한 이렇게 가도 하나님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내 눈을 모래 씻는 듯한 이렇게 주님이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25살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남들보다 더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나는 너는 몇더라고 틀려. 따로 서서 자기를 특별 케이스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사람 기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뭐 했습니까? 멀리 서서 너무 죄송하니까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동사를 미완료 동사, 직설법 미완료, 가슴을 치는 것도 직설법 미완료예요. 그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을 도저히 못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미완료라는 것은 그 행동을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쳐다볼 수가 없어. 가슴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그칠 수가 없어. 너무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 원문은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속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 죄인인 저에게 속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아니면 속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세리 또 가서 세리짓 안 할까? 일요일로 세리 끝냈을까? 세리직을? 그러지는 못했다고 나는 생각이 됐어요. 또 가서 세리를 일해야 돼요. 근데 세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착취한 것도 있거든요. 그걸 하지 못하면 왕따 당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여 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거. 우리는 그래서 그런데도 주님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또 질 망정 그 자세가 그 겸손함을 주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일평생에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피로를 간구하는 거, 하나는 죄 용서를 간구하는 건데 이 죄 용서를 간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항상 겸손해서 주여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 아니고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 마음으로 꼭 기도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항상 상달될 수 있는 저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뭘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주님 기도를 안 받으신다. 겸손히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울어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 주인인 나를 어떡합니까? 이 자세를 우리가 끝까지 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